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오늘은 좀 밝은 배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제가 지하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제 2층을 좀 정리하고 이제 2층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2층을 막 정리한다고 오늘 솔직히 진이 전부 다 빠졌어요. 엄청 지치고 엄청 힘들었어. 이것저것 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빨리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제가 오늘 설명드릴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빛과 어둠,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림이 몇 단계는 정말 막혔던 부분이 시원하게 뚫릴 거고요. 그림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네 이러면서 미술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정말 핵심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기로 전부 다 수업 내용도 다 정리했어요. 이게 얼마나 정성입니까? 자, 어찌됐든 이제 각설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수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먼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뇌에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남겠죠.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면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는 정말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빛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말 박사님, 교수님처럼 모든 빛에 대한 이론을 전부 다 안다라고 할지언정 이거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빛은 왜 배워요라고 하면 빛을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 그림에서의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배우게 됩니다. 빛은요, 빛이 내 그림에서 하는 역할은 딱 하나야. 전체적으로 뭐가 나랑 더 가까이 있는지, 뭐가 나랑 더 멀리 있는지를 구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들의 앞뒤 관계, 그리고 더 넓은 공간에 대한 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가 빛을 공부하고 빛을 학습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선생님, 저빛 열심히 그렸는데 정밀 묘사가 안 돼요. 정밀 묘사는 컬러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비슷한 컬러를 얼마나 좋은 면적에 바를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빛은 배웠다라고 해서 반드시 써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빛은 공간감 때문에 배운다라고 했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수업을 듣고 이해해 보시면 공간감을 나타낼 때는 빛을 더 획기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공간감을 표현하기 싫다 그러면 빛을 획기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보세요. 내가 적당하게 원하는 선에서 멈춰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먼저 좀 저랑 같이 어느 정도 깔아가야 되는데 깔아야 될 배경 지식은 총두 가지가 있어요. 빛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빛에서는 밝음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을 건데 어둠이라는 건 빛이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빛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자, 그럼 첫 번째 빛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빛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광과 인공광. 자연적인 광은 뭐예요라고 하면 우리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태양이에요. 이 태양은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항상 발광하고 있고 항상 터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발전시킬 수도 있죠. 어찌됐든 이 태양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조그마한 전구가 가지고 있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에너지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쉽게 많이 오해를 하는 게이 태양빛의 컬러는 노란색일 거야, 주황색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태양빛은 흰색입니다. 백색의 컬러예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시각각 변할 뿐이지 이 백색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나한테 전달될 때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이 공전 각도에 따라서 이 빛이 주황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 노란색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노을이 질때 하늘이 무슨 색이지? 날씨가 맑고 파란 하늘에 먼지 하나 없을 땐 무슨 색이지? 아, 지금 하늘이 무슨 색이지? 하늘이 약간 누르스름한 컬러다 싶으면 내 눈에 비치는 컬러도 누르스름할 거고요. 하늘이 시원하고 청량한 파란색이다 그러면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빛도 파란색일 거예요. 이 태양빛은 단 하나의 컬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 나한테 비춰지느냐, 내가 어느 순간에 있고 어떤 시간대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만들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컬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 뭔가 고래기름을 태워서 했던 등불 같은 경우에는 불 컬러 있죠. 이그 불, 라이터 컬러밖에 없었을 거고,
백열전구는 백색, 그리고 이제 뭐 전구 컬러는 전구색, 이런 식으로 컬러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나 공간 상황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럼 풍경화를 그릴 때 컬러를 다양하게 써주는 게 좋을까요? 컬러를 조금 단조롭게 써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자연광이 이미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풍경을 그릴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컬러를 써주셔야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밀폐된 공간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특정 사물을 그릴 때는 인공광밖에 없잖아요. 자연광이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빛의 컬러를 통일시켜줘야 그림이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해집니다. 요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리하면 인공광은 힘이 없고 컬러가 정해져 있으며 자연광은 힘이 엄청 세고 컬러가 정해져 있지 않구나,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올 수 있구나까지 기억해 주시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림을 딱 봤을 때 밝은 컬러가 가지고 있는 컬러의 특징이 있고 어두운 컬러가 가지고 있는 컬러의 특징이 있어요. 밝은 컬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그림의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지금 요 그림 어때요? 이 그림은 딱 봤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완성도가 아쉬워. 그러면 조금 어둡게 해볼까요? 조금 더 어두워지니까 그림은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지만 느낌은 조금 전보다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나는 이 중간 언저리쯤에서 나한테 맞는 느낌을 찾아가면 돼요. 난 이런 어둠이 좀 더 짙은 게 좋아. 그러면 좀 더 어둡게 그려버리시면 되고, 이거 너무 과해. 그럼 좀 빼주시면 되고, 나는 무조건 밝은 게 좋아. 그러면 더 빼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어.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손재주도 너무 좋고 그림 자체가 너무 완벽하게 잘 그려졌지만 뭔가 그림에서 분위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그림에 밝은 부분을 더 늘려야겠다. 그럼 어때요? 그림의 분위기가 아까 전보다는 훨씬 더 살아나죠. 그리고 그림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완성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왜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지? 그럼 밝은 컬러를 더 살려주면 되고, 뭔가 분위기는 되게 잘 나왔는데 완성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럼 어두운 컬러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을 알게 되면 내 그림을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림은 무조건 어두운 게 좋아요? 그러면 완성도가 좋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내 취향에 맞게끔 어느 정도 멈추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림의 분위기가 별로다 그러면 밝은 컬러를 조금 더, 그림의 완성도가 좀 아쉽다 그러면 어두운 컬러를 조금 더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기본 배경 지식이에요. 여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한다면 이제 제가 해드려야 될 얘기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어두워지면 뭐 무조건 밝아지면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빛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채도는 조금 나중에 다룰 거예요. 빛 안에서만 얘기합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한번 와볼게요. 정리부터 한번 해보면 빛은 공간감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종류는 인공광과 자연광이 있으며 자연광은 강하고 그렇기에 멀리 퍼지고 정해진 컬러가 없어요. 인공광은 약하고 좁으면서 정해진 컬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요. 그림자는 사물의 측면에도 포함돼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는 무조건 땅바닥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사물의 측면에도 포함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장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얘와 얘는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물체의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처럼 그림을 그리고 빛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 빛을 덜 받게 되는 그림자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즉 어둠이고요, 어둠은 즉 그림자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얘기들이랑 조금 이렇게 맞물려서 요 그림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림자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그림자를 강하게 잡을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네요. 맞는 말이에요. 그림자를 덜 잡으면 덜 잡고 밝게 그리면 밝게 잡을수록 그림의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완성도는 떨어지고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딱 올바르게 배경 지식이 저와 같아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황별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아까 빛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빛이 어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공광, 자연광이 있어요. 지금 제가 햇님을 되게 귀엽게 그려놨죠. 여기 제가 그려놓은 이 햇님은 인공광입니까 자연광입니까? 그러면 자연광이야. 근데 선생님 인공광 자연광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단어 뜻 그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자연광, 인공광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광인 상태에서 나는 여기 있어요. 내 위치는 지금 이 귀여운 쫄라맨이 접니다. 히히 하고 웃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제일 가까운 물건은 A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운 건 B고 가장 멀리 있는 건 C입니다. 근데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거, 조명이랑 가장 가까운 건 C고요. 두 번째로 가까운 건 A고 가장 멀리 있는 건 A예요. 두 번째로 가까운 건 B고 가장 멀리 있는 건 A예요. 그럼 이때 나한테 가장 밝게 보이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나한테 뭐가 제일 가장 밝게 빛날까요? A가 가장 밝을까요? B가 제일 밝을까요? C가 제일 밝을까요? 그러면 정답은 A예요. 왜요? C가 제일 가깝잖아요. 태양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태양과의 물체와 태양과의 거리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물건이 빛을 받고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맺혀야 내가 이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광일 때는요 이 물건과 나의 거리가 중요해집니다. 나와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밝게 보여요. 근데 밝게 보인다라는 거는 나랑 가까워질수록 다른 말로 하면 빛이 강해진다라는 말과도 같죠. 우리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는 진해집니까 연해집니까? 조명을 세게 비치면 우리가 그림자는 훨씬 더 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A가 가장 밝고 A가 가장 어두워져요. 나한테 가장 많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랑 가까울수록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대비라고 하는데 A가 대비가 제일 높아요. 그럼 B는 A에 비해서 대비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나랑 멀어졌으니까. C는 B보다 훨씬 더 대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랑 멀어질수록 점점 대비가 낮아지면서 중간 톤으로 압축이 되고요. 나랑 가까울수록 더 밝아지고 더 어두워져요. 이것은 자연광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자연광이 아니라 만약에 인공광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양을 제가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제가 굉장히 귀여운 조명 하나를 한번 둬볼게요. 제가 귀여운 조명을 그리고 싶으니까 주황색 이렇게 예쁜 조명을 이렇게 필라멘트까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요 인공광 같은 경우에 자연광보다 컬러의 힘이 약하다 그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C랑 B랑 A랑 보면 이 인공광에서는 C가 제일 가깝고 B가 두 번째, A가 나랑 제일 멀잖아요. 그러면 이 C가 제일 밝고 제일 어둡게 보입니다. 왜? 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주변밖에 못 비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깜깜한 이제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저 100m 앞에 가로등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밝아 보일까? 아니면 저 가로등이 더 밝아 보일까? 그러면 저 가로등이 더 밝아요. 이런 식으로 인공광은요 나와의 거리와 상관없이 조명과의 거리가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인공광과 자연광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써야 되는가는 이 설명 하나로 전부 다 구분이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풍경화는 잘 그리는데 정물화는 잘 못 그리겠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풍경 같은 경우에는 자연광이고 우리가 정물 같은 경우에는 실내 안에다가 둔 상태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거나 실내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자연광의 특징보다는 인공광의 특징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자연광을 잘 다루는데 인공광을 다루려고 하니까 인공광을 자연광처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광과 인공광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자연광일 때는 나랑 가까울수록 무조건 더 밝아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인공광일 때는 조명과 가까울수록 더 밝아지고 더 어두워져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자연광일 때 나랑 가까울수록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대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했죠. 인공광일 때는 조명과 가까울수록 대비가 높아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생각해줘야 되는 게 공기원근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기원근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나와 관찰하는 대상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기의 컬러가 끼어드는 걸 공기 원근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파란 하늘일 때저 멀리 있는 한라산을 보게 되면 저 한라산이 파란색으로 물들어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라산은 파란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처럼 보여요. 노을이 질때저 멀리 있는 한라산을 쳐다보면 저 한라산은 나한테 노란빛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아니면 붉은빛으로 보이든지요. 노을이 지는 그 컬러를 상당히 닮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라산에 올라가서 보면 반대로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들이 파란 하늘일 땐 파란색으로 보일 거고 노란색 노을이 질 때는 노란빛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 도시의 컬러가 바뀌는 게 아니라 태양과 지구의 각도가 변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의 컬러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안개처럼 나와 이 대상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공기 중에 있는 컬러가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그림을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편해지실 것 같아요. 어디 있느뇨?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나랑 멀어질수록 배경의 컬러가 조금씩 이렇게 담긴다, 그쵸? 근데 나랑 가까운 곳은 어때요? 이 산은 실제로 올라가 보면 되게 어두운 컬러도 많고 숲도 많을 거지만 나랑 멀어지니까 이 공기의 컬러를 닮아가잖아요. 근데 나랑 가까운 데는 그런 거 싹싹 다 무시하고 그냥 원래 사물의 고유한 컬러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랑 가까울수록 원래의 컬러로 그리고 나랑 멀어질수록 공기의 컬러를 닮아가는 게 공기 원근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대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여기는 요산이나 사실 컬러는 거의 다 비슷한데 왜이 산이 조금 더 앞에 있어 보일까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의 대비가 더 높아서 그래요. 이 부분의 밝고 어둠이 훨씬 더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가 밝은지 어디가 어두운지 구분하기조차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대비가 낮다라 그래요. 대비가 높은 곳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는 요 산을요, 대비를 낮춰주게 되면 이 산이랑 실제로 비슷하게 보일까요? 그러면 실제로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서로 비슷해질 거야. 그러면 대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빛을 배우게 되는 이유도 요 대비 때문에 그러는 걸지도 몰라. 대비,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빛에 대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대비가 높아지면 나랑 더 가까워지는구나. 대비가 낮아지면 나랑 좀더 멀어지는구나. 근데 이거는 자연광의 상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인공광일 때는 이 조명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자연광에선 내가 기준이고, 인공광에선 이 조명이 기준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거짓말. 이거 그냥 이 그림만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라산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보면, 나랑 멀어지니까 파란색 하늘이 여기 한라산 컬러에 끼었죠. 실제로 한라산에 올라가 보면 여기 이렇게 있는 나무나 한라산에 직접 있는 나무나 컬러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나와 이제 대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의 컬러가 끼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랑 가까워질수록 선생님 어디가 더 밝아져요? 이런 데 보면 밝은 데 굉장히 밝고 어두운 데 굉장히 어둡죠. 이런 데 밝고 어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나랑 점점 가까워집니다. 근데 요거는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눈에도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하듯이 외우셔도 돼요. 대비가 높아지면 나랑 가까워지니까 뒤로 보낼 때는 대비를 줄여야지. 대비가 낮아질수록 나랑 멀어지니까 대비를 낮출 때 배경에 있는 컬러를 조금 더 끼우고 멀리 보내고 싶으면 대비를 낮춰야지.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셔도 아, 나 그림을 조금 더 깊이감 있게 그릴래. 그럼 이대로 하시면 될 거고 그림을 조금 평면처럼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산 있죠? 이 산의 대비를 엄청 높여버리고 여기에 대비를 엄청 낮춰버리시면 그림이 평면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도감에 맞춰서 대비를 더 키워주시든지 낮춰주시든지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머리가 좀 시원해질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풍경화를 그릴 때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야. 적어도 머리로는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참고해보면 굉장히 좋을 게 뭐냐면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풍경에 있는 뭔가 풍경을 많이 볼까요? 사물을 많이 볼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인공광을 많이 보게 될까요? 자연광을 많이 보게 될까요? 그러면 요즘에는 인공광을 더 많이 봐요. 왜?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건물 밖으로 잘 돌아다니기가 힘드니까. 근데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옛날 분들은 인공광보다 자연광이 훨씬 더 많이 보게 됐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뭐 테레비 보고 뭔가 뭐 건물 안에 있을 게 아니라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더 넓은 풍경도 보고. 근데 더 옛날 사람들은요, 거의 다 자연광만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이거 왜 때문이냐면 조명이 언제 발견돼서 언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조명이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도 알면 우리가 그림을 이해할 때 조금 편한데, 요거는 조금 뭔가 조금은 TMI이기 때문에, 조금은 잡설이기 때문에 굳이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요 램프가 뭐냐면 옛날에 1500년도, 1600년도에 고래 기름을 담아서 썼던 초창기 램프예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밤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요 조그마한 불 하나 믿고 돌아다녀야 돼. 그만큼 밤에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화하게 돼서 가로등처럼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불이 생겼어요. 가스 석탄불. 근데 요것도 조금 더 진화하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우리가 이제는 LED, 뭐 형광등 조명이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 백열전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조명전구가 백색이 아니에요. 그냥 황색이야. 그냥 진짜 백열전구. 그리고 이 형광등이 처음으로 탄생한 게 1938년인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양산되기 시작한 거는 1940년대가 조금 넘어서 1940년대 중반부터 일반 가정집에 배포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너무 백색이라기보다는 살짝 누리끼리한 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백색 LED가 1996년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1997년도, 1998년도에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흰색 조명 밑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사실은 이게 흰색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색입니다. 청색 조명 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발견이었냐면, 이때 이 청색 LED를 만들어낸 사람이 2014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 물리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색의 등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백색 등이 나온 시점 이후로부터 사는 방향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백색 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제 평소에는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자고, 해가 떠 있을 때 뭐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의 구애에서 벗어나서 밤도 낮처럼 쓸수 있고 낮도 밤처럼 행동해도 되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따져 보면 완전한 백색 등이 이렇게 태어난 지 이제가 30년, 4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화가나 작가님들은 전부 다 100년 전 사람, 뭐 8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자연광 속에서 살아와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 정물화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보면 요런 정물화 있죠. 우리가 이건 그냥 정물 사진인데, 옛날 정물화들 보면 나는 저렇게 실제로 안 보이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뭔가 뒤에 있는 걸더 흐릿하게 그리고 앞에 있는 걸더 강조했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자연광인 상태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 때, 정물화를 그릴 때도 조금 더잘 그리기 위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기 위해서 자연 풍경화를 그렸을 때의 법칙을 어느 정도 차용해서 정물화를 그릴 때도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 이미지들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죠. 이게 뒤에 있는 건 조금 더 풀어주고 앞에 있는 건 조금 더 대비를 높여주게 되고, 여기에 대한 출발점이 뭐냐? 우리 지금은 딱 봤을 때 그렇잖아요. 아,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 내 눈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저게 뭔가 감각적인 어떠한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백색 등이 나온 지 얼마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자연광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자연광처럼 그려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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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말이 너무 많죠? 힘들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옛날 그림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유독 난색 계열들의 그림이 많아요.
보통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었을 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뭔가 주간 시간 이제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그림을 좀 이제 빨리 그려야 되거나 뭔가 상상해서 그려야 되니까 보통은 옛날 그림들은 난색 위주의 그림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당시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 한 요 정도까지만 조금 더 배경 지식으로 알아가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 요건 수채화 그림인데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봐왔었던 옛날 미술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인공광에서 자연광의 특징을 끌어다가 같이 표현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대비와 강조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면서 앞으로 올수록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어두워지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덜 밝아지고 덜 어두워지게, 조명에 대한 신경은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공광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과는 다르게 자연광 위주로 정물화를 그려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번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25분이 지났지만 드디어 시작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가기 전에 잠깐만 샛길로 빠져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강조랑 생략, 뭔가 대비를 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조와 생략이잖아요. 이 강조와 생략이 정말 꼭 반드시 필수로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요 그림에서는 강조와 생략이 사용되었습니까? 그러면 생략만 사용됐지 강조는 사용되지 않았어. 그냥 강조랑 생략은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뭔가 꼼수이자 야매예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게 뭐예요? 할 것 같은데 미술 기초라는 게 사실은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려내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일 뿐이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더 수련하고 단련하기 위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이 미술의 기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 더 잘 쓸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해야 내 기본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처럼,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처럼 모든 분야의 미술의 재능을 다 타고나는 사람은 없어. 저도 이제 부족한 재능이 있고 넘치는 재능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저번에 수업했던 6가지 재능 중에 6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하나 두 개는 보통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미술 기초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딱 보면 기본기가 늘면 늘수록 나만의 개인적인 감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나만의 감성은 훨씬 더 뛰어나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수용해 주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적당한 줄다리기가 필요한데,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조와 생략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다 강조해서 그리면 돼. 다 하나같이 다 열심히 그려버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굳이 강조와 생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 내 재능이 지금 당장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일의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게 한계점이고 맥시멈이야. 더 이상 높일 수도 없고 내일의 작업은 훨씬 더 나아지겠지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작은 경험으로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려놓으니까 상대방의 그림과 내 그림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저 옆에 있는 그림과 비교를 당하니까 막 속이 너무 상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반대로 내 그림 안에서 비교거리를 만들어주자. 어디는 어디보다 훨씬 더 예쁘고 어디는 어디보다 훨씬 더 덜 그리거나 부족하게 그리면 내 그림과 상대방의 그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림과 내 그림 안에서 비교가 시작될 거니까 시선의 길이라든지 내 그림을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게 강조와 생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선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캐치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어딜 더 강조해야지 어딜 더 생략해야지는 필요 없는 말이야. 근데 아직은 시선을 끌어당기는 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일단은 생략을 먼저 해보세요.
생략을 먼저 하면, 생략이란 건 뭐예요? 내가 더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맥시멈으로 표현한 것과 내가 조금 덜 대충 표현한 것들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내 그림 바깥으로 시선이 잘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한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인공광, 자연광의 특징과 빛과 어둠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주광과 보조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주광은 뭐고 보조광은 뭐냐라고 하면, 주광은 뭐야 하면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커다란 빛의 흐름을 주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 야외에서 유화를 할 거야. 그러면 자연광이 무조건 주광이에요. 자연광이 무조건 주광이고, 내가 조금 이제 뭔가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그냥 햇빛이 짱짱한 때도 내가 요 앞에다 양초 하나를 켜놨어. 이거는 보조광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이제 낮인데도 가로등이 켜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낮인데도 주변 사람들이 되게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반짝반짝 잘 틀어놨어요. 근데 낮이기 때문에 요 반짝반짝한 건 좀 덜 보이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광이 세면 셀수록 보조광은 좀 힘이 약해집니다. 어쨌든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광이라는 거는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빛을 주광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왜 주광과 보조광을 분리해야 될까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빛들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안 본단 말이야.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봐요? 그러면 빛이 한 방향으로 온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요. 왜? 빛이 여러 방향에서 오게 되면 그림을 그릴 때 어려워지고, 옛날 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연광이 익숙하다 그랬죠. 자연광은 무조건 주광이야. 그리고 자연광보다 훨씬 더 센 광은 느껴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빛의 방향이 한 방향이었다면, 요즘은 제가 지금 이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것만 해도 여기도 광이 하나, 여기도 광이 하나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눈에는 광이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 그림이 자꾸만 뭔가 너무 과하게 옛날의 느낌이 난다 그러면 주광을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내 그림이 왜 자꾸 뭔가 이렇게 뭔가 좀 클래식하지 않고 뭔가 자꾸 막 날뛰지? 그러면 빛을 여러 가지 쓰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연광의 세대에서 인공광 세대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 아이들은 인공광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근데 옛날 분들은 인공광은 자연스럽지 않고 자연광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 클래식한 미술들은 전부 다 빛을 한 방향으로만 쓰는 게 정석이었고, 요즘 미술들은 빛을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요즘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빛이 한 방향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 한 방향으로 올 때 보통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하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빛 방향이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왜 옛날 그림들을 막 보면 전부 다 빛이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올까요?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거잖아. 왜 옛날 그림들은 전부 다, 웬만한 건 전부 다 한 방향, 이렇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빛이 내려오게 될까요? 요거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이제 재밌을 건데, 요거는요, 우리가 문자를 읽는 방향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서 내려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서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선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학습되어 있는 시선의 흐름이에요. 갑자기 내가 책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되게 어색하잖아. 책을 반대로 보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되어 있는 시선의 편안한 길이감이 있어요. 학습되어 있는 시선의 편안한 방향, 이 방향 그대로 빛을 써주게 되면 그림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방향을 굳이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조금 더 알아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월등하게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왼손잡이를 배척하는 운동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활자의 방향이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오른손으로 쓰기 편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왼손들은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서 웬만하면 오른손을 다 같이 쓰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오른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이렇게 모니터에서 잠깐 떼고요, 그냥 허공을 그냥 멍하니 응시해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멍 때려 보세요. 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기, 허공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좋으신 분들은 와! 하고 이렇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왜요? 오른손잡이들은요, 오른쪽 시야가 훨씬 더 넓고 왼쪽 시야는 여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한 이쯤 와야 보여. 오른쪽 시야가 월등하게 더 넓습니다. 사람이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왼손잡이라면 왼쪽 시야가 엄청 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정면을 봤을 때 우리는 오른쪽 시야가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끔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둠은 이렇게 지겠다, 그죠? 그럼 어둠이 오른쪽에 지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완성도는 아까 어둠이 잡아준다 그랬습니까? 밝음이 잡아준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주 보게 되는 오른쪽에다가 어둠을 배치하게 되면 그림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물체를 볼 때, 새로운 어떠한 공간에 들어갈 때,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현상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두리번거리게 된다, 그죠? 근데 이 두리번거릴 때 특징이 무조건 왼쪽부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호텔에 왔어, 우와 하면서 이렇게 보지, 이미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데 우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뭔가 오른쪽에서 뭔가 갑자기 확 지나가거나 오른쪽에 뭔가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렇게 두리번은 무조건 왼쪽부터입니다. 왜? 왼쪽 시야가 짧으니까 처음 보는 어떠한 공간이 나에게 위협적인가, 위협적이지 않은가, 이 공간 자체를 가장 빠르게 파악을 하려면 내 시야의 바깥쪽, 시야의 가시거리 바깥쪽에 있는 왼쪽을 먼저 확인하고 내려오게끔 돼 있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문자를 읽어내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어떤 식으로 다루시는 게 좋냐면, 그림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요거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문자를 읽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읽습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 당연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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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읽어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갑자기 시선의 흐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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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야 되는 글자들은 본능적으로 뭐야 뭐지? 하면서 불편해요. 불안해지고. 그래서 시선의 흐름을, 정해진 시선의 흐름이 아니라 학습되어진 시선의 흐름이 아닌 인위적으로 흐름을 바꾸게 되면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처럼 뭔가 불편함과 조금은 이제 색다름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이건 너무 색다른데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뭔가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우리 요 이미지를 한번 봤을 때 이게 문장이라고 한번 볼게요. 제가 직접 타이핑한 가가가가가가가인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딱 보면 위에 이미지가 훨씬 더 뭔가 읽기가 편합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훨씬 더 봤을 때 뭔가 디자인적으로 편합니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위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요? 밑에 있는 거는 무려 온점까지 찍었잖아요. 여기는 시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시선의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시선의 흐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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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오른쪽 끝으로 완성으로 나가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림을 그릴 때 빛을 한 방향으로 쏘지가 궁금하셨다면 이게 명확한 해답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요, 이 빛을 쓸 때 다양하게 써도 돼요. 꼭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쏘고 싶은데, 왜냐면 너무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는 건 별로니까 위에서 아래로 쏘고 싶어.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고 싶은데 이렇게도 써도 돼요. 이번에는 빛의 방향을 반대로 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명의 방향이 달라지고 빛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림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통해서 특별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정의 변화가 어떠냐면, 내가 기대한 만큼 충족이 되면 만족이 되고요, 기대한 것보다 조금 이제 못 미치면 실망감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내 그림이 예쁘게 보여지는 정말 쉬운 방법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불안감을 해결해 주면 그림은 특별해져요. 편안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면 그림은 점점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편안한 그림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심어줘야 돼요. 드라마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승승승승 이렇게 될순 없잖아요. 언젠가 결말이 나야 되는 거고 위기가 항상 찾아와야 돼요.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술 기초와 반대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문학 작품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어떠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을 항상 한 방향으로만 썼어, 나는 늘 이렇게만 써, 나는 늘 이런 방향으로만 썼어 하신다면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써보시고 어떤 순간에서는 빛 방향도 반대로 한번 써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번 그림은 되게 쉽고 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이번 그림 왜 이렇게 어렵지? 평소에 쓰던 빛 방향과 다르게 되면 정말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빛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뒤집어지면 이제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그림 그리는 것과도 비슷해요. 내가 평소에 잘 쓰던 빛의 방향이 아니라면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양감이 전부 다 박살나기 때문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런 변수에 대응을 못해요. 변수에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는 평소에 잘 그리는 대로만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결국 창작과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작은요, 내가 빛의 방향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을 다양하게 쓰셔야 하고, 그리고 빛을 왜이 방향으로 쓰는지에 대한 이유 역시도 알고 계셔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4분의 3 정도 왔습니다. 제가 지금 40분 동안 쉬지 않고 떠들고 있는데, 사실 요게 지금 여섯 번째 테이크예요. 지금 30분, 40분짜리 영상을 계속 여섯 번째 시간으로 3시간째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성대가 좀 약해가지고 말이 멈추거나 뭔가 호흡을 가다듬는 장면이 조금 있더라도 조금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광은 알겠고 보조광은 뭐냐? 보조광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죠. 큰 빛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느껴지는 인공광들을 우리가 보조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조광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라고 하면 보조광은 그냥 생각보다 어디야? 요런 이미지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광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아무 배워야 될 의미가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그림에서 빛은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와요? 여기서 밝은 면이 이렇게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빛은 이런 식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쵸? 이런데 이렇게 밝은 거 보면. 그럼 어두움은 어디에 잡혀요? 어두움은 다른 컬러로 한번 볼게요. 어두움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겠죠. 근데 이 밝고 어두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주광 때문에 생기는 거지 보조광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여기 이렇게 어두운 게 보조광 때문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광 때문이에요. 근데 요 보조광은 요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불타고 있는 얘 있죠. 얘도 광은 광이야. 빛은 나긴 나야 돼. 근데 얘는 무려 색깔이 있는 빛이야. 그러면 이 색깔이 주변에 퍼져야 돼. 근데 우리가 보조광을 이해할 때 이것만 이해해 주면 돼요. 빛은 원형으로 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흐릿해지고 점점 옅어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빛 컬러보다 여기 있는 빛 컬러가 훨씬 더 옅죠. 그래서 원형을 따라서 점점 빛의 힘이 빠지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보조광에 대한 이해는 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요 이미지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이미지에서 딱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그림은 주광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안개가 엄청 껴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보조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광을 찾아야 돼요. 왜? 완전한 밤이 아니기 때문에 주광이 있긴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그림자 져 있는 거 보이죠? 이러는데 이렇게 처마 밑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광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광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큰 주광을 방해하지 않는 이런 이제 보조광들은 주광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보조광은 세져요.
주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보조광은 약해집니다. 빛 두 개는 주광과 보조광은요 둘 다 막 번쩍번쩍 빛날 수가 없어. 이게 세지면 이게 약해지고 이게 강해지면 이게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더 넓은 둥그란 면적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낮에 불을 그렸는데 대낮에 뭔가 캠프파이어 하고 있는 걸 그렸는데 왜 낮에도 캠프파이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불빛이 너무 막 퍼져 보이고 너무 막 번져 보여. 그러면 조금은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주광이 강할 때는 보조광을 좀 약하게 그려야지. 또 반대로 주광이 약할 때는 조금 더 밤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보조광을 더 강하게 그려줘야지. 이런 식으로만 구분해 주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눈의 성질과 눈의 착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눈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의 축복이라고도 불려요. 모든 생물 중에 사람의 눈처럼 정교하게 컬러를 구별해낼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생명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컬러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단계로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러를 별도의 이해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눈과 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물을 이해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물을 봤을 때 착시를 일으켜서 뇌가 빠르게 회전하고 뇌가 어떤 식으로 이 물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안다면 훨씬 더 편해지는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착시라고 해요. 실제로 눈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뇌가 필터를 거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이 우리가 착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육면체를 만약에 그려야 돼. 그러면 정육면체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육면체에 들어간 모든 면의 컬러 있죠. 요 컬러나 요 컬러, 요 컬러는 사실은요 다 이렇게 똑같은 컬러들이에요. 빛이 만약에 이 세 면 전부 다 균등하게 온다라면 이 컬러나 이 컬러나 이 컬러나 사실 다 같은 컬러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동물,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사물을 어떻게 보냐면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사람이 보는 사진이고요. 아래 있는 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시야의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해상도 자체가 남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어디가 밝은지 어디가 어두운지는 구분이 되지만 정확하게 중간에 무슨 컬러가 있는지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동물들은 보통 밝고 어두움으로만 거의 모든 사물을 구분하는데 사람은 밝고 중간 어두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유리를 딱 봤을 때 유리에서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이 자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벽에 잘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애들은 유리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꾸 부딪혀요. 부딪혀가면서 학습을 한단 말이야. 정말 유리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게 유리야 라고 보여주면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개나 고양이한테 처음 보는 개나 고양이한테 유리를 처음 보는 상태에서 딱 보여주게 되면 계속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게 뭐지, 눈앞에 뭐가 있네 하면서 아예 인지를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배우고 뭔가 사물을 이해할 때 아 중간톤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만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중간 컬러만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중간 컬러로만 된 그림은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이죠. 어디가 특별하게 더 밝거나 특별하게 더 어둡지 않아요.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더 어둡거나 밝지 않습니다. 중간 컬러만 제대로 써도 그림은 완성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거 어둠이에요? 어둠은 조금 더 짙어져야 어둠이다, 그죠? 이런 것들은 스포이드로 나열해도 보이겠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컬러나 여기 머리카락에 있는 컬러나 명도가 비슷해요. 채도만 다를 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밝음과 중간 어둠을 극단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필터를 거쳐서 뇌가 이해를 하게 돼요. 실제로는 다 비슷비슷한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간톤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람은 어떻게든 억지로 중간톤을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사물이 요렇게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빛과 어둠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밝음 중간 어둠을 나눠서 우리 뇌가 이 눈을 거쳐서 인지하게 된다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정말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자, 그래서 우리 여지까지 수업 내용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 정리를 하면 빛은 왜 사용되느냐? 빛은요, 물체와 물체, 사물과 사물, 공간과 공간. 어쨌든 공간에 대한 깊이감, 뭐가 더 나랑 가까운지, 뭐가 더 나랑 먼지를 이해하고 그리기 위해서 빛을 사용하고요. 빛은 사실적인 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적인 묘사는 컬러에 대해서 배워보셔야 돼요. 빛은 인공광과 자연광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연광은 힘이 세기 때문에 보통 주광의 역할을 하고요. 인공광은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연광이 없어지고 나서야 주광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광 같은 경우에는 힘이 워낙 세서 물체랑 태양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와 물체와의 거리를 따져보고 물체가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밝아지고 더 어두워져요. 그리고 물체가 나랑 멀어질수록 더덜 밝아지고 덜 어두워지죠. 그래서 나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더 밝아집니다. 자, 근데 인공광 같은 경우에는 자연광과 다르게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명과 가까이 있을수록 더 밝아지려고 그러고 더 어두워지려고 그래요. 그냥 요 정도를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1930년대 이전, 1940년대 이전에는 백색의 전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 시대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백색의 조명을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색 계열들의 컬러풀한 그림이 많아요. 왜? 자연광은 굉장히 컬러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젊은 그림들의 다양한 컬러나 뭔가 다양한 빛의 방향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광보다 인공광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당연한 세대이고, 옛날 그림들은 인공광보다 자연광이 훨씬 더 뭔가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한 세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이렇게 그림이 시대와 역사별로 그 당시에 있는 과학 기술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광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연광은 나랑 가까워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밝아지기 때문에 대비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 대비라는 개념은 사용을 해도 좋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좋지만 어떨 때 사용하느냐? 대비가 높아지면 나랑 더 가까워지고, 대비가 낮아지면 밝고 어둠의 차이가 덜하게 되면 나랑 더 멀리 있어 보이는구나. 근데 이때 공기원근법이라는 개념도 같이 묶어서 나랑 멀어질 때 그저 그냥 대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배경의 컬러를 닮아가면서 대비가 줄어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멀어지겠구나.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수업, 길고 긴요 수업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 봐야 할 때가 드디어 되었어요. 자, 제가 잠깐 그린 정육면체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너무 완벽하진 않지만 굳이 지금 완벽한 손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물을 밝고 어둠으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밝음 중간 어둠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었다, 그죠? 그럼 밝음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 어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 제각기 다를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인공광과 자연광에 이제 차이가 있었듯이, 그러면 밝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중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어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밝음은 분위기를 잡아주고요. 어둠은 그림 완성도를 높여줘요. 그쵸, 사실이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어두운 면.
밝은 면, 중간 면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밝고 어두운 컬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화지 안에서 밝은 컬러들의 비율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고요. 밝은 면적이 늘어나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어둠의 면적, 어둠의 총량이 늘어나면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밝은 면, 어두운 면, 중간 면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에서 밝은 면은 어디입니까? 지금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밝은 면은 여기에요. 그럼 중간 면은 어디에요? 중간 면은 여기고 어두운 면은 여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밝은 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밝은 면은 직접적으로 빛이 닿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두 다 포함해요.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라고 하면 일단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밝아져요. 그렇죠? 왜? 우리 아까 자연광에서도 나랑 가까우면 나랑 가까울수록 더 밝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나랑 더 가깝다, 그죠? 그래서 나랑 가까울수록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랑 멀어질수록 어떻게? 점점 밝음이 빠져야 돼요. 밝음이 빠진다라는 말은 나랑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빛, 밝은 면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빛의 속성과 거의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나랑 멀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때 우리 아까 조명은 원형을 닮아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공광에서 그렸다라면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점점 멀어질 거고, 자연광에서 그렸다라면 조금은 이렇게 그것과 상관없이 좀 평평하게 멀어질 건데, 근데 보통의 상황에서는요, 보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곡선으로 원형을 닮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천천히 약간은 타원형으로 어두워지시는 편이 좋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밝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밝음은 그 물체에 직접 빛이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빛을 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의 빛이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빛의 컬러가 머물게 됩니다. 파란색 빛이라면 파란색으로, 노란색이라면 노란색으로, 주황색이라면 주황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의 컬러를 담아요. 자, 얘도 한번 봐보면, 얘는 볼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 뒤에다가 배경을 빨간색으로 깔았어요. 이렇게 고채도의 이런 컬러를 배경으로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깔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깔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림이 조금 뭔가 빨간색이 있을 때 없을 때 갑자기 너무 부각된다,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을 여기 보이시는 이 초록색 계열 컬러 있죠? 이 초록색 컬러 계열로 조금만 바꿔주게 되면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밝음의 컬러와 배경의 컬러를 통일시키게 되면 그림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이런 식으로 정말 편안함의 분위기가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편안한 색감으로 그리고 싶어, 밝은 면의 컬러와 배경의 컬러를 통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림을 조금 특별하고 강렬하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밝은 면의 컬러와 배경의 컬러를 다르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빨간색이라서 강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짙은 초록색이어도, 이런 식으로 짙은 파란색이어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번 그림을 강하게 가져갈 것인가, 부드럽게 가져갈 것인가. 자, 그럼 밝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밝음에 대한 설명은 뭐였어요? 그러면 나랑 가까울수록 더 밝아지고 나랑 멀어질수록 더 어두워지는구나, 밝음이 조금씩 죽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밝은 면이라는 거는 빛이 머무는 면이기 때문에 배경의 컬러와 닮아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림이 나올 거고, 그리고 배경의 컬러와 반대가 되면 조금 더 특이하고 특별하게 나오겠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중간면으로 넘어갑시다. 요 사물의 중간면은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두운 면이니까 여기가 중간면일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중간면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이 중간면은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중간은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컬러가 보이기 시작하는 면입니다. 이 돌을 봤을 때, 이 돌에서 가장 예쁜 부분이 어디예요? 하면 뭐 여기요, 여기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컬러가 빛 때문에 날아가지도 않고 어둠 때문에 가려지지도 않고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은 중간 톤을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해요. 밝고 어둠에 신경을 써줄 게 아니라 밝고 어둠은 그저 나랑 더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조절만 해버리면 되고 이 중간에 얼마나 큰 힘을 담았느냐, 이 중간을 얼마나 예쁘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못 그리는 사람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옛날엔 더 그랬어요. 중간면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이 중간면은 정말 말 그대로 밝음과 어둠 사이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사물의 원래 컬러가 나오고요. 이거 이제 궁금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밝은 면에서는 나랑 가까울수록 더 밝아지고 나랑 멀어질수록 조금 더 어두워졌는데 중간면은 나랑 멀어질수록 더 밝아져요? 아니면 더 어두워져요? 아니면 다 똑같아요? 이거 진짜 궁금하단 말이에요. 요거는 정답이 뭘까요? 중간면은 나랑 멀어질수록 어떻게 조금 더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정답은요, 모른다예요. 몰라.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뭐예요? 그 뭐예요? 그러면 정육면체 이걸 이렇게 그릴 때 선생님은 지금 여기는 밝게 그리고 여기는 어둡게 그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어둡게 그리더라도 말 돼요? 그쵸? 전혀 문제 없죠? 그러면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니요,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인데 왜 모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중간면이 나랑 멀어질수록 더 밝아지는지 더 어두워지는지는 중간면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변 배경이 선택을 합니다. 주변 배경이 밝다면, 우리 아까 공기원근법 배웠었다 그죠? 배경의 컬러를 닮아서 점점 밝게 표현될 거고요. 배경의 컬러가 어둡다라면 배경의 컬러를 타고 들어와서 점점 이제 어두워질 거예요. 중간면은 나와 멀어질수록 배경의 컬러를 닮아가겠거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밝은 면은 나랑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지고 멀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중간 면은 나랑 가까워질수록 사물의 고유의 컬러를 찾아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면이고요. 나랑 멀어질수록 배경의 컬러가 끼어듭니다. 배경이 밝다라면 밝게, 배경이 어둡다라면 조금 더 어둡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둠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끝이 날 것 같네요. 어두운 면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모든 것들은 빛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용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상황에선 거의 다 들어맞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빛이 이렇게 오고 있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밝은 면입니다. 그럼 중간면 어디예요? 적어도 여기보단 여기가 조금 더 밝죠. 그럼 여기가 중간면, 여기가 어두운 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두운 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빛이 가지고 있는 면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은 나랑 가까워질수록 어땠어요? 더 밝아졌죠. 그리고 나랑 멀어질수록 어때요?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두운 면은 밝은 면의 정반대라고 했으니까 나랑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어두워지고 나랑 멀어질수록 어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밝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나랑 멀어질수록 어둠은 오히려 어둠이 사라지면서 밝아지는구나. 나랑 밝은 면에서는 나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밝음이 사라지면서 어두워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밝음은 빛을 머금고 있는 빛의 컬러인데 어둠 같은 경우에는요, 빛이 닿지 않아서 생기는 컬러예요. 그래서 밝음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밝음의 성격 중에 하나가 밝음은요,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밝은지 어디가 더 밝은지가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될 만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퍼져요. 확장하려고 해요. 빛이 지면을 타고 흘러요.
어떻게든 더 넓게 퍼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면을 딱 봤을 때 어디가 더 밝지, 어디가 더 어둡지, 그림자가 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두운 면은요, 그림자의 컬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면은 딱 봤을 때 어두운 면이구나 라고 하는 그 티가 나요. 아, 여기가 이렇게 어두움이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어두움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위로 잘라도 정확하게 자를 수 있을 만큼 응집되어 있고 영역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에이 선생님, 이거 그냥 그림자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밝음은 조금 더 경계선이 부드럽게, 그리고 어둠은 조금 더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하면요, 그림이 정말 깔끔해져요. 밝음을 그렸는데 뭔가 밝음이 넘어가는 경계선들이 너무 막 눈에 띄어, 그러면 어떻게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어둠인데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어둠이 좀 각이 앉아있고 어둠이 뭔가 밀집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둠을 밀집시키고 어둠의 각을 잡아주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내가 어둠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풀고 밝음인데 좀 각지게 그렸다, 그러면 평소랑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예쁘게 그려내면 그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만족으로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불안감이라면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미술 기초대로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밝음은 확장되려고 하고 어둠은 응집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림이라기보단 사진이고요, 조각상이네요. 조각상에다가 자연스럽게 조명을 비쳤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빛은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리고 밝은 면은 어디예요? 여기가 더 밝아요, 여기가 더 밝아, 그러면 좀 고민돼. 그러면 여기가 더 밝아요, 여기가 더 밝아요, 여기가 더 밝아요, 얘네 밝으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싶어. 근데 어디가 제일 어두워요? 그럼 여기지, 여기가 제일 어둡지, 두 번째는 여기고 세 번째는 여기겠네, 딱딱딱딱 알죠. 어두움은 경계선이 아주 명확해요. 미술을 아예 안 배운 사람도 어디까지가 어두워 물어보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어둠에 대한 경계선이 뚜렷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그릴 때 이 경계선 위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밝음을 그릴 때는요, 누가 봐도 어디가 더 밝지가 헷갈릴 정도로 이 밝음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순서를 나눠주셔야 돼요. 자, 조명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가 제일 밝겠다, 그죠? 근데 여기의 밝음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밝음은 부드럽게, 어둠은 강렬하고 응집되게, 이렇게까지 그려주시면 모든 빛에 대한 이론은 끝이 났습니다. 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빛에 대한 이론은 이게 끝이야. 이게 끝.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 이론에다가 조금 더 넣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중간 톤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중간 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중간 톤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운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큰 척도예요. 그래서 중간이 없는 그림은 사실 생각보다 정말 강한 거부감이 듭니다. 우리 만화 같은 경우에도 만화 정말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구도와 다양한 시점을 이 조그만한 펜 하나로 완전히 다 그려내야 되잖아요. 만화는 정말 정말 엄청난 손재주가 아니라면 아무나 못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를 우리가 그림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중간 톤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컬러를 활용하지 않아서요. 만화는 보통 밝고 어둠을 많이 쓰지 밝음 중간 어둠을 쓰지 않아. 시간 관계상 그분들이 중간을 못 써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회화를 작업하시고 순수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밝고 어둠이 없어도 중간만 풍부하게 있으면 그 그림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림 배울 때 이런 얘기가 있어. 그림 그릴 때 화이트랑 블랙 쓰지 마, 흰색 검정색 안 쓰는 게 좋아.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중간 톤에다가 흰색을 섞어버리면 밝은 톤이랑 헷갈려 버리고,
중간 톤에다가 검정색을 섞어버리면 이제 그 중간 톤이 검정색이랑 헷갈려 버리니까 중간 톤이 애매모호해질 바에는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흰색을 섞어도 이거 완전히 중간 톤이고 밝은 톤이랑 구분이 된다라면 써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선생님 저는 다르게 배웠는데요. 이제 흰색 검정색 쓰지 말라는 이유가 채도 때문이라던데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 말도 맞아. 사실 정답이야. 근데 채도가 떨어지는 주된 목적이 흰색 검정색이기도 하지만 근데 별의별 수단으로 채도는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도가 떨어지든 채도가 떨어지지 않든 색깔은 다음에 고민을 하고요. 오늘은 빛과 그림자에서만 설명하는 거니까 명도만 딱 봤을 때 내가 흰색 검정색을 물감에 섞어서 쓰더라도 여기가 정확하게 밝은 면, 얘가 정확하게 어두운 면, 얘가 정확하게 이제 중간 면이 구분된다면 그냥 쓰세요. 차라리 재료를 다양하게 쓰고 익혀가면서 어차피 모든 작가님들이 흰색 검정색 다 써요. 안 쓸 수가 없어. 유화 작업하면서 검정색 안 쓰시는 분들은 있지만 흰색 안 쓰는 사람 없단 말이야. 흰색 없이 그리면 어떻게 그려? 그래서 어차피 나중 되면 다 쓰게 될 거 일단 그냥 쓰셔요. 근데 흰색을 쓰지 말라, 검정색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면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중간 톤이 밝음이나 어둠으로 귀속되지 않게끔만 조심하면 돼요. 딱 봤을 때 여기가 중간, 여기가 밝음, 여기가 어둠이면 무슨 짓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거는 작가마다 다 얘기가 다르고 화가마다 다 얘기가 다르고 이제 미술 정석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거든요. 화가 작가들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밝음과 중간 어둠에 대한 면적에 대한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일 때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림이 가장 편안하다 이런 비율이 있는데 보통 작가님들은 3대 4대 3을 얘기해요. 보통의 책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밝음 3, 중간 4, 어둠 3일 때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고 편하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의 작은 견해로는 3대 5대 2가 맞습니다. 어둠을 조금 빼주고 중간 톤을 조금만 더 어둡게 써주면 그림이 훨씬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3대 4대 3이든 3대 5대 2든 제일 중요한 건 중간의 영역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중간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제가 이 중간 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빛에 대한 수업을 끌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빛과 어둠은 그냥 쉬워요. 그냥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이래. 공간음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고 밝은 면에서는 나랑 가까울수록 밝아지고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고 어두운 면에서는 나랑 가까워질수록 어두워지고 멀어질수록 밝아지면 돼. 근데 중간면이 왜 등장했는지 중간면이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빛에 대한 이해는 역시 또 필요하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빛과 어둠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은 여러분들이 다 잡으신 거예요.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사실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한식을 잘하고 싶다라고 해서 팔보채 뭐 신선로 이런 것부터 공부하지 않잖아요. 한식은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끝이야.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생기면 떡갈비도 한번 해보고 식혜도 한번 담가보고 김치도 한번 직접 해보는 거지. 일단 빛에 대한 완벽한 이론 정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것보다 더 할 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특정한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조금 더 깊은 빛에 대한 이론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요거 수업하면 그림 조금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선생님 반사광에 대한 건 설명이 아예 없네요. 네 안 했어요. 필요 없어서 반사광 안 넣어도 돼요. 반사광 없어도 그림 예쁩니다. 반사광은 필수적이지 않아요. 반사광은 어떻게 보면 주광에서 튕긴 보조광이기 때문에 보조광에 대한 개념만 알더라도 반사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사광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설명할 수도 있지. 여기서 지금 빛이 이렇게 메인으로 오잖아요. 이게 주광이고 그래서 이 빛이 얘한테만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테이블에도 도착을 할 거고 사방팔방 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다시 튕겨서 돌아오는 걸 우리가 반사광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물에 보통 이런 끝자리 있죠. 이런 끝자리 살짝 밝게 두면 되는데 근데 굳이 밝게 두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주변 컬러처럼 그냥 똑같이 어두워져도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이제 예쁘게 못 그리고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어둡게 눌러놔도 돼요. 반사광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길고 길고 길었던 미술 이론은, 빛에 대한 이론은 완벽하게, 아 기쁘다, 완벽하게 정리가 끝났다라고 과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 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영리를 건드리는 수업일 거예요. 야, 이거 전부 다 뇌피셜인데, 전부 다 거짓말인데, 이걸 꼭 믿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상상을 조금 더 해보시고 제 말에 정말로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뭔가 너무 반박하지 않고 그냥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의 주장의 근거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정말 크게 퍼질 겁니다. 저는요, 스스로 자부하고 싶진 않지만 저만큼 이렇게 수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 30대 초반, 제가 올해로 딱 30이잖아요. 30의 나이에 이만큼 수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통은 뭐 30이 좀 넘어서 이제 창업하든지 아니면 입시미술도 그냥 이제 월급 받고 일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막 연습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만의 이론을 개척할 필요도 없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어느 정도 월급 받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분명 직업의식이 있겠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 28세 청년은 나밖에 없어. 이건 확실해요. 누구든 미술학원을 24살에 창업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젊은이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미술학원조차 망하지 않고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렸다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요 이론들이 정말 그림을 모르시는 기본 초보자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안다라고 해서 저를 부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떠한 결론과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이렇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뭔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니까 너는 틀려보다는 새로운 관점이 이렇게 탄생을 했네. 여러분 솔직히 인공광이 이렇게 나오면서 젊은 세대가 인공광에 익숙해졌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런 생각 못 해봤으니까, 그쵸?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1시간 15분짜리의 긴긴 수업을 끝까지 완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림이 정말 더더 나아질 수 있게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3번, 4번, 10번을 돌려보시더라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안녕! 안녕!